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낙폭을 보여줬던 전일 미증시였습니다. 자, 최근에 뭐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만 미증시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은행 위기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미증시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대 넘는 낙폭을 보여줬던 전일장 미증시였고요. FOMC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을 지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개장 시황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희 증시 9와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체계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모두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0.31% 낮게 출발하면서 2,516포인트 선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0.4%,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 가져가면서 852.2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더 큰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양시장 분위기는 현재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모두 0.5%까지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이 그나마 0.13%로 낙폭은 가장 적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장 우리 사주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일본과 함께 반도체 협력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7일에서 8일 사이 방한을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다시금 복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장에서는 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정부가 반도체 팹리스에 있어서 또 수출과 투자를 점검한다라는 이야기 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팹리스 기업 수출 투자 점검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하반기에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몰리면서 삼성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수주를 살펴보면 1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책과 함께 시너지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전일장 삼성전자의 흐름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0.46%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5,400원 선에서 오늘 삼성전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시그널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3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10개월 만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죠. 향후 수개월간 매출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는 좀 좋은 신호가 되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분기 재고 소진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 인하를 중단해 나섰다고 하죠. 지금 이제 정말 바닥이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마이크론을 통해서 짚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보시면 0.2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만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9만 원대까지만 올라줘도 전에 보
보였던 뭐 8만 원대 가격대에 비하면 점차적으로 주가도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흔들림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FOMC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예상 체결 지수부터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같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1% 조정 나오면서 58만 8천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은 0.13%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74만 5천 원 선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전일장에서 1.72%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0.5% 좀 조정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일간 IRA 대응 공조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인 덕택으로 IRA 수혜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IRA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큰 줄기의 이슈는 잡혔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잔여 이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봐야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도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미 IRA 수혜를 받고 있는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또 수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LG화학은 지금 뭐 진단사업 부문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매각가로는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자, 이번 매각으로 비주력 사업은 정리를 하고 또 핵심 사업에 힘을 싣는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 LG화학인데 전지 재료라든가 친환경 소재라든가 글로벌 신약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LG화학이기 때문에 진단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항암이라든가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LG화학은 지금 0.13% 조정받으면서 74만 5천 원 선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입니다. 전일장에서 1.3% 상승이 나왔던 삼성 SDI인데 오늘은 1% 조정 나오면서 69만 3천 원 선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의 탄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 SDI인데 정부 주도의 233억 원가량의 프로젝트를 따낸 삼성 SDI죠. 자, 사실 삼성 SDI는 이전만 해도 LFP 배터리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해왔던 3원계 배터리,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에 있어서 조금 더 주력을 해왔던 삼성 SDI였는데 올해 LFP 배터리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후에 첫 수확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3원계 배터리를 넘어서 LFP 배터리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LFP 배터리 양극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라는 목표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LFP 배터리 셀 제조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좀 낮게 여겨지고 있는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 부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LFP 배터리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 하지만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시면 0.18% 조정 나오면서 5만 5,600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는데 일단 뭐 전 세계에서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 홀딩스 유일하게 1.31%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38만 7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LNF와 HLB만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모두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06%로 가장 큰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게임즈 전일장에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1.59% 낮은 출발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4만 300원의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도 상승 일단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 증시의 영향을 받고 또 FOMC 우려감이 함께 공존할 걸로 보이고 있는 시장 준비 상황 먼저 짚어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 증시 구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불안한 출발을 보일지라도 끝까지 힘내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1,342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0.56%, 코스닥은 0.88% 낙폭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2,508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84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빨간불 켰던 종목들도 지금은 모두 파란불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낙폭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의 낙폭이 1.33%로 조금 더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 1%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G화학도 0.94%까지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던 그대로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나마 포스코 홀딩스가 0.5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고, 자, 지금 뭐 금융주들도 계속해서 좀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나마 지금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약세인 가운데 하이브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대까지 상승폭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전일장에서도 하이브, BTS의 어떤 활동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하이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강한 파란불 켜면서 3.24%까지 조정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까지 모두 파란불로 움직이고 있고 LNF는 오늘 4%대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1%대, 에코프로비엠은 2%대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3에서 4%대까지 낙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돋보이는 섹터가 바로 오락문화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M,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도 역시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강보합권에서 약하게 좀 상승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2%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 이슈가 붙어있는 위메이드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2.39%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들, 상당히 우려감과 경계감이 교차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시장 대응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 그 힌트 얻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관우 앵커와 함께 오늘 자세한 수급 동향도 짚어보시죠. 자, 강 앵커님, 오늘 시장 상황 좀 파란불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장 초반 상당히 약하죠. 근데 이제 업종별로 보니까
지금 전기, 가스, 원만 이렇게 빨간 게 들어오고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약하게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 기운이 많습니다. 전기, 가스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시장은 상당히 위험,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장 초반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시면 코스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은 그런 표면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왼쪽에서 보시면 사실은 프로그램 순매수에서 113억을 삼성전자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주식들은 지금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205억 정도 순 매도를 외국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쪽 오늘은 2,000개 어제 상당히 많이 샀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먼저 쭉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1% 가량 지금 빠지고 있는데 순 프로그램은 순매수입니다. 오늘 112억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만은 주가는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 오늘 약하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 또한 마이너스 1.44%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약하게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LG화학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삼성 SDI도 마이너스 1%니까 오늘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1%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강하게 팔지도 사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장에 지금 조정 분위기에 같이 묻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장 초반에 오늘도 프로그램은 팔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9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2.8%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는 15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2.3% 하락 어제 뭐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상당히 반등세가 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3.5% 이렇게 같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얘기한 것 중에 어제도 얘기한 것 중에 솔루엠 같은 경우에 어제도 뭐 4%인가요?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또 추가로 6% 올라서 저로서는 뭐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에너지 넥스원도 좀 오늘 플러스고 DLENC도 이렇게 뭐 밀려 내려가고 있지 않고 두산바켓도 저희가 최근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SM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코너 지금 홍보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재밌게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업종으로 다시 가서요. 아까보다는 조금 좀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는 전기 가스 업쪽에만 플러스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의료 정밀 그리고 비금속 광물도 플러스가 조금 강해지고 있고 섬유의복까지도 플러스 어제 섬유의복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했는데 장 초반에는 조금 약하게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이렇게 강한 쪽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오늘 프로그램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코스닥 쪽에서는 장 초반에 430억 순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어제 너무 많이 샀나 봅니다. 그래서 2,000계약 정도 지금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 9시 7분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 업종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전기가스 여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있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방어적인 느낌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좀 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1% 넘게 빠진 게 좀 있고 특히 유가가 이제 많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으면서 에너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연결할 때도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주식들이 조금 밀려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리파이너리 그러니까 정유주죠. 정유주 같은 데도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니까. 근데 기름값이 또 떨어지면 뭐 물가 쪽에서는 사실은 좀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플러스 될 종목이나 업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국에서 공포지수가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가 오늘
간밤에 10%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스나 통신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오늘은 1차적으로 전기가스 쪽으로 많이 가 있다. 다만 이제 시장은 2,500선을 어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2,500은 좀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반동적인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오늘 장 초반에 어쨌든 2,510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는 약간 조금 더 회복을 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0.8%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직후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험을 회피하면서 방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장 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증시 구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를 또 여기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센티멘탈 펀더멘탈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은 시장 하락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화면 통해서도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특히나 그 예로 어제 센티멘탈 종목이었던 솔루엠 오늘도 5에서 6%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또 증시구 말미에 소개를 해드릴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좀 조심하실 섹터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가 관련주, 특히 정유 관련주들 하락 나올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수급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도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만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살펴봤고요.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시황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실시간 특징주에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까지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3일밖에 없다 보니까 전문가님과 좀 더 빨리 만나게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장 직후보단 좀 나아요. 자, 지금 0.4%, 0.8%대 낙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사실 개장 직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고 빨간불이 하나도 없어서 좀 놀랐다가 지금 보니까 조금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지금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좀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워낙에 지금 많은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의 파산 소식 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중국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왔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제 시장을 봤을 때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었죠. 자, 이 원인들을 조금 보자면은 현재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47.1로 이제 나오면서 사실 50이 기준치죠. 하회를 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전월 대비는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또 시장 예상 치보다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국 수출에 선행성을 지니고 있는 신규 주문 건수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수출 중심의 이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한국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이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FOMC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상저하고의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하반기
하반기에는 떠오를 수 없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네,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하반기부터 감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성장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역시도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자동차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동결이나 그리고 소폭 인상에 대한 또 이제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성장주들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사실상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네,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어떤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을 보게 되면은 4월 달에 조금 진정이 되나 싶었죠. 근데 5월 들어서 다시 한번 환율도 고환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수출 주도형 기업을 조금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지금 뭐 당장 있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FOMC 물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흐름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오히려 적합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뭐 FOMC 이번 5월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보통은 뭐 일단은 금리 인상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합니다만 인상이 여기서 멈추거나 또는 금리 동결 속도 조절 이야기는 어쨌거나 나온 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크게 섹터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우주항공도 언급을 해주셨고 최근 다시금 조정이 좀 소폭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렇게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매번 이렇게 출연을 해주실 때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지켜보면 좋을지에 대한 팁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이야기해주시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실시간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 포착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죠. 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이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오늘 또 실적 발표합니다. 현대차, 하이브 이렇게 다섯 종목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선익시스템, 그리고 클래시스, 카카오게임즈도 역시 오늘 실적 발표하고요. JNK 히터, 파라다이스까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들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자, 전문가님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 삼성전자,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현대차, 하이브 이렇게 다섯 종목이었는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대 실적 대비 주가상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오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섹터는 꼭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도 맞지만은 결국 실적이 1분기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죠.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만큼 좋은 테마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1분기부터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 자동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최근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전반적인 시장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도 한 0%대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수급 이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접근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뭐 계속해서 실적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현대차인데 시장에선 결국 실적만큼 좋은 테마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현대차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5개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실지도 들어봐야 되는데 선익시스템, 클래시스, 카카오게임즈, JNK히터, 파라다이스 이렇게 다섯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카카오게임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너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도 기대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단 좀 하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오딘이죠. 이 오딘 같은 경우에 최근 업데이트가 좀 연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려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주요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작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신작 출시가 굉장히 많이 연기되었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네,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4분기에는 네, 유럽까지도 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더 네, 좋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급등할 때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바닥권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최저가가 34,250원대인데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4,250원까지 네, 잡아두시고요. 그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6만 원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실적도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전일장에는 오히려 1%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0.61%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이 참 안 들어오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수급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기존의 흥행작들에 더해서 또 신규 신작들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라는 라인업까지도 짚어주셨고 바닥권에서 접근을 해보되 손절 라인은 타이트 하게 잡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카카오게임즈 보고 계셨다면 전략 짜실 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포착된 특징주들도 모두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 오늘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점검해보는 따라가 마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은 FNF입니다. 이 종목 앞서서 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통해서도 한번 또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슬이 전문가님, FNF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좀 따라가실 수 있는 종목들로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네. FNF 역시 좀 따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 제가 과거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박스권에서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모아가기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의류 OEM 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MLB 브랜드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호실적이 또 발표가 된 만큼 어제 이런 호실적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여준 상황인데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그리고 매출도 13%, 순이익도 22% 네,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의류 쪽이 경기 민감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FNF만큼은 장기간 동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연도 뿐만이 아니라 현재 3, 4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FNF에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 바로 수출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MLB가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MLB 하나만으로도 현재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현재 리오프닝 수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 밸류에이션 확장은 내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의류뿐만이 아니라 이런 뷰티 쪽 그리고 테니스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FNF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이 테니스 의류 브랜드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 쪽에서 테니스로도 많이 이제 인구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테니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규모가 한 2,500억 수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600억, 네, 4,000억까지 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규모가 한 11조, 그리고 29년도까지 봤을 때 15조까지 네,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니스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용품이라든지 의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FNF의 어떤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분기, 3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한 네,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네, 추가 상승 여력이 네,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또 사실 이 실적 부분에서 상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의류업 특성상 겨울 옷이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원대인데 3분기 실적은 한 1,800억 원대에 내도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표적인 실적주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박스권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현재가부터 12만 원대까지 네,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19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바로 FNF였습니다. 1분기 실적 호실적 나와줬고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특히 중국 쪽에서 기대감을 크게 걸어볼 만한 종목이고요. 의류뿐만이 아니라 뭐 뷰티, 테니스 같은 스포츠 쪽까지도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올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앞서서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상저하고 종목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FNF가 딱 그런 종목이다라고 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실적주로서 보면 좋겠고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 FNF 따라간다라는 관점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바로 호텔신라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좀 언급이 늘고 있네요. 자, 어제 시장에서 정말 깜짝 상승이 나오면서 호텔신라 이제 좀 움직여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었거든요. 오늘도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호텔신라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도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주 전 정도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랑 9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좀 목표가를 상향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에 접근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8%, 무려 2배 이상이나 지금 증가한 상황이죠. 자,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한 바람이 다시 한번 또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는 여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레저 쪽 그리고 면세점도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문제가 남아있는 편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호텔신라의 지금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보따리 상인 네,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많이 맞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이제 재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따이공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이 재고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따이공에게 굳이 네, 비싼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호텔신라의 네, 수익성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인 관광객 수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또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2019년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대표적인 네, 상저하고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 주가는 최소 네,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0만 원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이제 리뷰 개념으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도 괜찮지만 워낙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 종목 역시 다시 한번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좀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에서부터 8만 원대까지 네,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네, 10만 원까지 네, 상향 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가 익숙한 이유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이미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아질 종목들 위주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역시 호텔신라 적용이 될 수 있겠고 수익성 개선에도 힘을 실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상저하고 종목으로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 적정 주가는 최소 10만 원으로 이전 출연해서 짚어주셨던 부분보다 조금 더 높게 바라봐도 좋겠다 라는 관점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시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이제 코너 시작해야죠. 오늘 두 종목 또 어김없이 가져왔는데 어제도 제가 솔로 센티멘털로 가져와가지고 어제도 오늘 다 해가지고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종목 각각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센티멘털 쪽으로 장 초반에 좀 약합니다만은 클래시스 가져왔고요. 펀더멘털로는 앞선 코너에서 이슬희 전문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호텔신라를 가져왔습니다. 자, 센티멘탈 클래시스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클래시스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장비도 팔고 장비를 팔면 또 뭘 파죠? 소모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을 파는데 여기 장비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슈링크라는 게 있고 이게 기존 많이 팔리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니버스라는 게 또 작년 초에 출시한 게 있고 그리고 작년 9월에 출시한 게 볼슈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이제 초반에 많이 출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장비가 매출로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매출이 기저 효과가 아니고 기고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장비가 매출이 되면 소모품을 갖다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매출이 조금 떨어질 때는 소모품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걸 좀 메꿔주고 그런 얘기예요. 스토리를 쉽게 보시면은. 그리고 장비는 그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GPM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비는 70%입니다. 70%밖에 안 되는 거고 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70%나 되잖아요. 장비 하나 팔았는데 70%나 남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비가 매출이 줄면은 그럼 70% 마진 있는 게 막 줄으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송어품은요 매출 총이익률이요 무려 90%나 된답니다. 90%. 그러니까 장비 매출이 좀 떨어지고 70% 마진 장비 매출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90%나 마진이 되는 송어품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저희가 뭐 가습기나 뭐 청정기나 이런 거 렌탈로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기계값 그렇게 많이 안 내가지고 보고를 많이 하고 나면 뭐 합니까? 송어품 아니면 계속 메인티넌스 교체해주면서 거기서 돈들을 계속 수수해 가잖아요. 그런 여기도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클래시스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쓴 게 이제 지난달에 이제 나왔던 리포트인데 목표 주가를 올렸댔습니다. 26,000원대로 올려가지고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NH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장비 매출에 대한 기고 효과 때문에 당연히 장비 매출은 준다. 그러나 2분기에는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1분기 사실은 브라질 쪽으로 좀 수출을 갈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게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서 2분기로 이연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2분기 가서는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죠. 뭐 기업을 하다 보면은 한번 지연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연간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수기 2분기로 가면서 좋아질 거다 이렇게 했고 여기도 멀티플을 좀 뭐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시장이요 참 재밌습니다. 주가를 보시죠.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바로 주가가 지금 따라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괴리율이 좁혀질 수밖에 없겠죠. 향후에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펀더멘탈로 안 가져오고 센티멘탈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괴리율은 상당히 낮은데 최근 분위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가져왔고 특히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어제 주가가 6% 이렇게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장 초반의 조정은 외국계 창구 통해서 많이 팔자가 몰려 나온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근데 또 외국계 창구로 같이 사들이니까 바로 장중에 이렇게 조정세가 조금 약화되는 이런 걸로 지금 주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밸류, 역사적인 밸류 밴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단에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중간 정도에 이미 와 있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21년 정도에 보면은 멀티플이 PBR로 봤을 때 10배 상당히 뭐 높은 멀티플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광분하면은 여러분들도 광기가 좀 있고 광분할 때도 있잖아요. 광분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 정도에 와 있으나 시장이 더 핫하게 가면 올라갈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다. 분위기 타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최근에 쭉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단 목표 주가 괴리율은 현재는 0%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가 시장에서 더 올리는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여기서 당분간 쉴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보시고 다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2분기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 내릴 수 있으면 그때 집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센티멘탈 오늘 클래시스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말씀드려야죠. 호텔 신라 앞서서 뭐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호텔 신라 얘기하면 따이공 따이공 그러잖아요. 따이공 이게 뭐냐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따이가 뭐냐면 우리가 혁대라고 그러잖아요. 혁대. 대자예요. 그 혁대. 허리띠예요. 허리띠. 공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따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따리상. 그러니까 와가지고 왕창왕창 왜 면세점 가시면은 중간에 막 사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따이공인데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면세점에서는 또 여행사들도 그 많이 상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가시면은 해외 뭐 여러 개 투어를 가시면은 관광코스가 어디에 딱 정차를 하잖아요. 그럼 내려가지고 쇼핑하고 막 하는데 그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나 어떤 투어가 됐든지 그런 데 풀어놓으면 거기서 뭔가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신라 면세점도 그런 이제 여행업체들하고 이렇게 거래 관계를 하고 뭐 수수료를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조정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이 지금
수수료 나갈 게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수입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리오프닝 수요, 뭐 해외 여행객 수요가 너무너무 지금 넘쳐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전문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공항 갔더니 뭐 사람 너무너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 여행객들이 그 줄어들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복구를 하고도 넘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포터들이 지금 창당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호텔 신라 삼성증권에서 나온 게 대고객 협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컨센서스를 70% 이렇게 상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썼죠. 한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직 간단하면서도 아주 임팩트가 있는 리포트잖아요. 제목을 보시면 완전 서프라이즈. 무슨 말이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상회했다 이런 얘기고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3월 중순에 바닥치고 쭉 올라왔던 주가가 한번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적이 나오자마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장 초반에 시장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뭐 강세 지금 분위기에 있습니다만은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면서 찬찬히 봐야 될 텐데 일단 구조적으로는 일반 여행객들을 상대하는 비중이 많아진다. 그럼 회사는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펀더멘털하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고 역사적 밴드의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로 골라오기에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종목은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역사적 밴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사적 밴드를 가져온 건데 상단에 있어가지고 지금 마진 구조가 좋아진다? 그러면 리레이팅을 조금 언급할 수 있는 리포트도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한번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특히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거하고 달리 시장 컨센서스는 목표 주가 괴리율을 무려 32%나 이렇게 후하게 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보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괴리율이 32%나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클래시스 그리고 펀더멘탈로 호텔 신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오늘의 종목도 확인을 해보셨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0.5%, 0.47% 조정폭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오늘장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